어제 오후 일본 기상청은 긴급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쿄 인근 하치조지마에서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치조지마는 도쿄에서 가까운 이즈제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아열대 화산섬으로 인구 1만여 명이 사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도쿄 주위에 있는 섬 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에도 시대의 죄수 유배지로 주민들은 우리가 그 후손이다 라고 밝히는 지역입니다. 화산이 폭발하지 않았는데도 어제 하루 종일 대형 지진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일본 기상청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인근은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곳인데 지난 11일 지바현 지진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도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14일 오후 4시부터 하치조지마 부근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같은 진원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도쿄 등 수도권의 진도 2 이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오후 5시 12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서 도쿄와 시즈오카현의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오후 5시 21분에는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후 7시 11분에도 같은 규모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에 기상청은 도쿄 해역에 쓰나미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발생할 지진 활동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56분경에도 도쿄도에서 흔들림이 느껴졌는데 하치조지마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7분 후 11시 3분에도 도쿄도에서 또 최대 진도 2가 관측되었는데 진원지는 하치조지마이고 규모는 5.4로 추정되었습니다. 11시 21분에도 지진이 발생했고 진원지는 하치조지마 인근 해역의 진원지의 깊이는 약 10km, 지진의 규모는 4.8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치조지마가 속한 이즈제도에서의 연이은 지진으로 도쿄도, 지바현, 시즈오카현 등 일본의 수도권에서 진도 2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하루에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치조지마 인근 해역은 올해 3월부터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3월부터 조심해라,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미 지난 11일에 발생한 지바현의 대형 지진으로 수도권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 하치조지마에 있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기상청이 도쿄 등 수도권이 위험하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경고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런 대형 지진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시가와현 스즈시에서 진도 6강이 관측된 지진이 발생한 후 연일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진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5일 지진 발생 시에는 도야마현에서도 최대 진도 4가 관측이 되었는데 이는 약 3년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6일 새벽에는 아오모리현 앞바다를 진원지로 하는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고 11일 새벽에는 지바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11일 낮에는 가고시마현 토카라열도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밤 10시 33분에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일에는 21시 45분경에 에이메현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고시마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전역에서 대형 지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오전 4시 16분경 지바현에서 발생한 진도 5 이상의 지진은 수도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도쿄 중심부와 요코하마까지 진도 4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도쿄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진에 비하면 특이한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하고 도쿄 23구를 포함한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지진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11일 오전 11시 21분에는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 도쿄에서도 최대 진도 3 이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지바현의 북서부는 도쿄 수도권에서 지진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수도권의 지진둥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바현의 보소반도를 중심으로 북서부뿐 아니라 남부까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바현 남부의 지하는 북아메리카판과 필리핀해판, 태평양판이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에 발생한 규모 5.2 이후 11년 만입니다. 오전 1시에는 남태평양의 통가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가 깊은 바닷속이었기 때문에 쓰나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툰가 지진은 불의 고리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일본에게는 공포스러운 소식인데 바로 지바현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현재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내륙 지진이 위험하다. 판의 뒤틀림이 큰 흔들림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노 가쿠인 대학의 시마무라 히데키 교수는 규모가 커지면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내륙 지진의 하나가 됩니다. 판의 뒤틀림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규모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으며 큰 떨림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도쿄 수도권의 동쪽에서 발생했지만 진원지가 약간 서쪽으로 이동할 것 같다. 거기가 바로 도쿄 23구의 아랫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불안한 상황에 오늘 영 9분에는 카고시마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도카라 제도 부근인데 이미 지난 13일 대형 지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13일 오후 4시 10분에 진도 5의 흔들림이 관측된 곳입니다. 당시 진원지의 깊이가 12km로 얕은 곳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일본의 국가순간경보 시스템이 즉각 발령되면서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한국의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이 일본에도 영향을 주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계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경 강원도 동해시 북동 59km의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올해 한국과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에 즉각 보도가 되는데 일본의 지각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해역은 지난달 23일부터 연속적으로 총 35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최근 일본의 유명 주간지 주간현대도 거대 지진은 곧 온다, 다음으로 재앙이 덮칠 대도시는 여기이다라는 2편에 걸친 특집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1편에서 마나부 교수 등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현재 한결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지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의 지진은 수도권의 대재해를 초래하는 규모 8.0 이상의 거대 지진의 전조라고 생각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에서는 나가오 도시아스 토카이대 지진해지연구센터장은 현재 모든 조건을 분석한 결과 도쿄도 등 관동지방이 대형지진의 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도쿄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라이프라인은 모두 멈추고 노후화한 빌딩은 모두 무너져서 수도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지바현의 보소반도 남부와 가나가와현은 쓰나미로 더 엄청난 피해가 시뮬레이션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올해는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인들의 공포가 극도로 심각한 때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역사로부터 배우는 재해 대책이라는 세미나를 열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무고한 생명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무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맨날 대피하는 방법 등 도망치는 방법만 배우기만 하는데 자연재해는 따라가서 때립니다.